여기는 신림역이고요. 패션문화의거리 위쪽입니다. 가격은 500에 40. 괜찮네요. 500에 40에 관리비 6만원. 신림역에서는 요 정도면 500에 40이 아니고 1000에 40 정도가 1000에 40 정도도 나쁘지 않거든요. 이 정도면. 근데 500에 40이면 괜찮습니다. 이제 물론 500에 40이지 1000에 35로 해준단 말은 안 했습니다. 그래서 500에 40 정도 보증금은 500 이상은 힘들고, 그러니까 한 200에서 500까지 그 정도를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. 건물은 많이 깔끔한 편이고, 자, 지수를 2m 60, 3m 10입니다.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60, 여기 이 벽에서 에어컨까지가 3m 10. 방은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다른 집들하고 비교하면 괜찮아요. 여기는 500에, 내가 보증금이 500이다. 월세 40까지 괜찮다. 신림역 쪽 본다. 그럼 전 여기 보여줄 것 같아요. 여기 괜찮습니다. 다만 보증금이 1000이면 이제 천에 요 가격대에서 천에 35를 해주는 집은 또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제가 예상하는데 원래 천에 40짜리였는데 500에 40으로 좀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들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 지금 당시 요 방이 있지만 며칠 뒤에 여러분들이 이 방 뭐 괜찮네 하고 문의를 줬을 때 나갔을 수도 있고, 그때 뭐 더 좋은 방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방만 쓸 수도 있고,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용으로 딱 내가 원하는 방이다. 이거는 영상으로 봐서는 힘들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영상을 잘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아무튼 여기는 요 가격대가 유지된다면 괜찮습니다.